오늘은 항산화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탈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70,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설령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대머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탈모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요. 이 탈모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사람은 섭취한 음식물과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게 합니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산소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체나 니코틴처럼 몸에 해로운 이물질을 제거하는 생체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 외에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으로 노화를 촉진하고 몸의 건강을 잃게 합니다. 또한 모발의 건강도 악화시킵니다. 활성산소가 탈모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모발을 성장시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체내에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이 모발 성장 유전자의 본체인 DNA를 공격하여 기능을 떨어뜨려서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둘째,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과산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마치 버터가 녹은 것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어서 혈관벽에 둘러붙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두피의 모세혈관은 매우 가늡니다. 만약 혈관이 좁아지면 바로 영향을 받아서 이로 인해 모근에 영양 공급이 어렵게 됩니다. 셋째, 모낭과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탈모를 일으키게 합니다. 항산화제란 두피에서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활성화를 낮추게 합니다. 또한 모근 파괴 물질인 DKK1, TGF-β1 생산을 억제하고 모낭 성장 촉진 인자인 IGF-1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모낭과 모발을 구성하는 세포의 손상된 곳을 복구하여 정상 상태로 재생하게 됩니다. 탈모 치료에 있어서 항산화제는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바르는 항산화제로서는 쿠퍼펩타이드와 비타민C가 있습니다.